우리 둘만의 거리가 펼쳐집니다. 낮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차분한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임을 알려줍니다. 거리는 무대가 되었고 그 위에 서 있는 배우 두 명과 가로등은 관객이 되었습니다. 너한텐 특별히 학교가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. 걸을 때마다 스치는 그녀 손의 살결은 전기가 몸에 통하듯 짜릿함을 느끼게 했습니다.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가락에 나의 손가락을 걸어보았습니다. 두 손가락은 고리가 되어 서로를 마음까지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. 단속. 네.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제일 중요한 네 학교 생활은 좆된 거라고. 아이리는 슬기, 윤희, 채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도전이었던. 레드미 인척하는 아웃순이라고 하나요? 좀 멋있지 않나요? 전화 한 통만 남겨주세요.